승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네, 여러분들 당군의 핫스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부를 진행해 볼 텐데 3부는 전사에 대한 어떤 미션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또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제니스, 예, 제니스 함께하는 또 당군의 핫스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늘의 상품 안내해드리고 3부 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 배너에 베이스볼 스피커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오늘 할인 판매되는 제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43,000원인데요. 무려 54%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야구공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스피커다. 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컴퓨터랑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그냥 음악 듣기로 바로 스피커로 사용 가능해요. 이게 그 다른 종류도 살 수가 있나요? 이글스라던가 히어로즈라던가. 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 제니스 실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그런데 오늘은 이 제품을 할인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상품들도 아마 제니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지금 그 관련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100% 손바느질 수장업 공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그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나는 장면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야구팀 되게 많이 좋아라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김성근 감독이 한화 가면서 굉장히 이슈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각 프로팀별로도 구매하시고 또 오늘 나오죠. 할인되는 제품 스피커요 스피커.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핸드폰 멀리 떨어뜨리면 안 들리죠? 아. 근데 이렇게 가까이 하면 들립니다.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또 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불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USB, 여기서 충전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바로 충전하실 수 있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판매되고 있는 제니스. 여기 사인 있는 부분 없나요 이거는? 이건 없네요. 지금 저희가 없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 네.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에는. 많은 구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미션을 할 텐데 미션이 뭐였죠?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미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션이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들이라. 아 뭐 하는 거야? 전사로 3승, 손눈장사로 네. 한 턴에 20, 그리고 알렉그롬으로 마무리. 그리고 어그로 상대로 알렉스라 사용하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3번 하면 끝나. 그렇죠. 3승하면서 손눈전사 한번 하고 박멸전사 두번 하면 되는 거죠. 네, 어그로덱을 아예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방송 중에. 그럼 일단은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할게요. 옆에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제가 한 턴을 넘기면 2번 턴에 뭐가 잘못됐다. 그렇죠. 이 정도를 제가 알려주는 걸로. 네네. 네. 아, 일단 저는 이번 방송부터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볼 거고 호되게 옆에서 훈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서 훈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방송의 취지는 결국엔 제가 전설을 찍고 대회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죠. 네. 전사 대 전사예요. 네. 전사 대 전사에서는 일단 멀리 거는 잡아야 되는데 도끼가 안 잡혔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고 그렇죠. 상대가 손놈인지 방맨인지를 알아보는 그렇죠.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랑 방어구제 작도도 같이 바꿔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난투가 잡혔다는 건 굉장히 흐뭇한, 네, 흐뭇한 장면이죠. 장면이죠. 네. 네, 왜냐하면 상대가 손놈이면은 이건 굉장히 흐뭇하다. 네. 일단은 방제 자체가 크게 그 전사 대 전사전의 의미 있는 하수인이 아니라서 맞춤형 가보십니다. 저라면 방어도 올렸을 것 같아요.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서 맞춤형 가보십니다. 방제를 내네요. 의미 없구만 네. 얘도. 네. 일단은 방어도 올릴 수 있는 각이죠. 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상대 본체를 치느냐 아니면 하수인을 치느냐. 이거는 근데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본체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왜냐면 다음 턴에 이게 다 잡혔기 네, 때문에. 이러면은 전격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신을 치는 게 낫죠. 전 뭐? 전투 경로 가기. 얘도 있었네. 네. 네. 이러면 서로 쌤쌤. 네. 네. 이러면 전투 경로가 안 줄 수 있었죠. 아 좋다. 이런 컨셉 좋다. 이렇게 가죠 앞으로. 근데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네네. 강호도 4 올렸는데 얘는 하나 올렸어 하나. 네 명치 많이 보호했죠.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좋네요. 일단 1승 하면서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네. 알렉트라자와 이걸로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션 하나는 1승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끝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5코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는 거죠. 네. 무난한 판단. 지금 저희가 5, 6, 7, 8 뭐 쭉쭉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얘 뭐지? 이건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네, 저는 맞습니다. 과감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 나 이 선택 할 건데?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죠. 네. 상대한테 버프 주지만 않으면 됐죠. 근데 죄송한데 상대가 지금 박밀 아닌가요 상대도? 그렇죠? 근데 마격 막 이렇게 쓰셔도 되나요? 나중에 막 쟤도 박사범 내고 알렉스트라자 내고 막 이렇게 낼 것 같은데 난투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원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넘기는 겁니까? 원래는 무기로 찍어 잡으면 죽잖아요. 거기에 이제 썩어있는 무더기 골렘이 쳐주면서 마무리하고 뭐 그런 선택도 가능했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난투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정리는 확실히 되죠. 아 이거 근데 이 게임 끝나면은 아마 저희 방송 종료할 시간 가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시간. 아이고 저 세상에. 아 근데 방금은 그 이레라로 먼저 때려주시고서 하는 플레이가 맞았어요. 이레라로? 네네 이걸로 먼저 때리셔야죠. 네네. 왜냐면 얘가 폭탄 맞아서 실수로라도 죽기라도 하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인 거라서 그거 외에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운이 좋았네요 굉장히. 아버지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 근데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버지만 나오면 이제 저희들이 쉽게 이기는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좀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이게? 네네. 전 고민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길래 고민이 안 되죠? 저요? 네. 아 이제 지금 그 방패여전사 올리시고 뭐 박밀하는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만 잡히면 킬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필드를 잡아서 내가 좀 그 하수인을 살려놓겠다 이런 판단도 그렇게 잡힌 판단은 아니에요. 아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예, 예. 제가 마격을 허무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껴야 된다. 그렇죠. 아 그런 판단도 좋죠. 좋은 거 맞아요? 네. 아 이게 항상 판단이라는 게 결과론적인 거라서. 아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로 올려서 이제 방어도를 쌓겠다. 일단 때리고 봐야겠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다야. 세상에 귀신같이 명치를 치네요. 네.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고통의 수행사제로 왼쪽에 있는 그 나이런 사냥꾼이야라는데 쳐두신 후에 그럼 드로우를 보니까 다음에 드로우 카드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판단도 가능했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당하게 생겼네요. 박밀 있잖아요, 박밀 일단. 이래서 제가 이걸 아껴놓은 거죠. 손드로는 방금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아껴놓은 겁니다. 네, 훌륭합니다. 이제 고민을 해야죠. 이 사람 좋은 판단. 방금 전에 마달렉 하는 판단도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버지가 잡혀서 연계로 죽여야지 미션 성공이니까. 연계로 죽여야지 미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죠.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맞아요? 네,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대단하다. 어디? 어? 두 개 뺀다 이러면. 네. 마녀까지. 그렇지. 아, 이거 제약기를 두 개를 혼자 다 뺐네요. 수령 가보십니다. 하고 방어도 쌓겠죠. 네. 그래도 저희가 지금 꿈 카드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9만화 이득 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카드를 다 털어서 4장밖에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침착하게. 제가 막아드리죠. 네, 이제는 이제 점점 필드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박밀 이러면 두 개 빠져 다 빠졌고. 그렇죠. 박밀 마격 한 장 빠졌죠. 마격 하나에 네. 다에사 빠졌고 마격 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전사 대 전사전에서 특히 박밀 대 박밀을 할 때는 다 카운팅하진 못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적어도 키카드들, 그러니까 아버지 마격 두 장 그리고 나이사 방금 저 친구도 나이사 썼었죠. 이 정도 카드들 그리고 이제 박밀 같은 경우나 이런 필수로 들어가는 카드들,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몇 가지 카드들은 카운팅 해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마격이라든지 박밀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카운팅을 해야 된다. 네, 그 정도는 카운팅 해주 그리고 그게 카운팅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카운팅 해주시는 게 좋죠. 아이고 일단은 계속 드로우를 한번 봐볼까요? 어 일단 아버지 나왔어요. 아 근데 얘를 어떻게 체력 줄이지? 아 근데 그거는 뭐 천천히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본체를 쳐버릴까요? 치고 그냥 방어도 쌓는 판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근데? 가만히 있을까 알려주는데? 가만히 있을까 알려주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꿈카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꿈카드를 아버지를 10 데미지를 주고 때린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네. 네. 그런 판단 좋아요. 네. 아 그런 대답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만 말해라. 네. 아 습관적인 것 같아요. 직업병이죠. 과외 이런 거를 제가 5년, 6년을 했거든요. 학원 강사도 한 3년 하고 설명충이 좀 직업병입니다. 어쨌든. 하... 좋다. 뭐가 좋다는 거죠? 아 좋아요. 지금 굉장히 네. 좋아요. 일단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를... 어우 이건 침착하게 판단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무기 쓰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긴 하죠. 그렇죠. 1짜리니까 아 말하면 안 되나요? 네, 방금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고 아 이거 설명을 네, 만약에 설명을 그 지금 이제 1 데미지 짜리를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이레라라든지 뭔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유도해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체력이 마라톤 하고 있죠. 네. 기다릴 수 있다. 지금 쓸 건 좀 아니지 않았나. 네, 아버지가 지금 굳이 올라가서 잠깐 얼굴 살짝 혀 한번 내밀고 들어오셨는데. 너 조심해라는 거지. 네. 야, 너 조심해라 이거야. 왜 굳이 보여줘야만 했나. 어, 너 조심해라 이거지. 네. 좀 힘드네요. 네. 힘들다고? 네.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방금? 이거는 제발. 잠깐만. 네. 11 다 정리되고. 네. 아니. 왜? 강물관으로 가야. 와! 나왔어. 미션 성공이야 이거. 미션 성공이야. 일단 방어도부터 다 깎으시죠.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방금은 나이사 그냥 내놓는 판단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네, 맞아. 방어도 생각을 하시면은 맞는 생각이야. 나이사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제 그 콤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원하는 그림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저 방금 전에 나이사 내놨으면 마무리 계획 더 이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어쨌든 박밀이지 이거. 네, 박밀을 하고
어, 그림 이게 또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연계로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다가 하면 안 됩니까? 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성공했죠. 이게 박밀 대 박밀에서 이기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네. 상대방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난투? 마격. 아, 마격. 마지막 남은 제약기가 빠졌죠, 방금.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 못할 줄 알았거든요, 세 번째 미션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할 것 같네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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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잠깐만. 12면 되지 않나? 돼요. 되잖아. 6 올라가고 이게 1, 2니까 12. 어, 아니, 아니, 저는 이거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 못해? 나 천재인데! 어, 근데 제 아버지 봤는데 왜 저렇게 플레이를 했죠? 아! 성공 없었나? 미션 성공! 와, 이걸 했네. 아, 사실 저 이거 하면서 하나는 못해야지 퇴근을 못하시니까. 좀 퇴근 못할 각으로 하나를 넣었는데 안타깝지만 오늘도 네. 새벽 1시에 네. LCS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아. 네, 퇴근은 어떻게든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박밀전사 훌륭하게 박밀 잘했고요. 박밀 미션 성공했고요. 보시면은 네. 전사로 3승, 1승 했죠. 네, 그리고 손놈전사 퀘스트 하나랑 박밀전사 퀘스트 하나 남아있네요. 네. 어우, 좀 신기하네요. 이거를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아까 아버지가 살짝 얼굴 비쳤던 그 4대 미션 그렇죠. 하, 신의 한 몇 수를 본 거야? 한 7수 봤네. 와,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다. 가로시. 상대는 아빠. 잠깐 얼굴 들어가서 잠깐 안녕. 뺏고했거든. 아, 이거 어렵네. 아, 자, 일단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20 데미지 주면 되죠, 한 번에. 예, 예, 그렇습니다. 거품 무는 광전사를 빼주셨는데 거품 무는 광전사를 들고 가서 그냥 3턴에 칼같이 내시는 것도 어그로 상대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뭘 생각을 하신 거냐면은 화염포까지 생각을 하시고 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멀리건을 성공적 멀리건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커버스토리님이 별풍선을 100개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스 방송이니까. 아, 근데 이거 냈으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희 뭐. 아, 그 괜찮다. 예, 예. 박밀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동전 낭비한 거 정도? 네,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와, 이거 과감하다. 어? 어?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될 텐데? 어, 일단 도끼가 잡혀졌네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손놈 장인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쫓아다니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사실 배웠어요. 하이하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이제 대만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도 배웠었고 제가 중국 친구들을 많이 쫓아다니 프로즈나이스 선수라던가 그런 분들 많이 쫓아다니면서 손놈 하는 거 배우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 이글거린 전쟁 도끼 있으면은 저 친구한테 안녕 로봇한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맞아줘요. 일부러 맞아준 다음에 소용돌이로 방어도를 벗긴 다음에 뭐 잡는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게 100% 정답이다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소용돌이가 핸드에 잡혀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없네, 없어. 그리고 여기서는 하수인 나갔네. 판단이 더 좋은 판단이지. 그러니까 그 거품 무는 광전사가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내가 몸으로 맞아야 될 4데미지를 화염포를 안 쓰거든요. 특히 기계복사는 그래서 내가 몸으로 맞아야 될 4데미지를 얘가 맞아준다는 정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예. 한 턴에 20데미지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거품을 네. 좀 아낀 거죠. 그렇죠. 아, 미션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러니까 미션이 없다면 하수인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하수인 내놨으면 저거 잡았죠 방금.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 야야야. 네. 큰일 났는데요. 별로 큰일 난 것 같지 않은데? 아까 내놨으면 필드 이지경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힘들긴 하네요. 네. 좀 괜찮은데. 아, 이거 어떡하죠? 전 괜찮은데. 왜 지금 뭐 불안합니까? 뭐 예 뭐 네. 어떡하죠? 끝난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시나요? 3승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어쨌든, 예, 믿어보죠. 어떻게 3승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건데 하수인 하나 내고 안 나고 판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3코 하수인들 있잖아요. 워송 그리고 거품무는 광전사 그리고
그 고통의 수행사제 이 세 장이 손놈을 운영하는데 딴 거 보실 거 없어요.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실 때 다른 거는 솔직히 제가 잡아도 비슷하게 하고 뭐 더 잘한 선수가 잡아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거품 무는 광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게 진짜 잘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 선수들 경기하시는 거 보시면은 그 부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상황, 그러니까 거품을 내야 좋은 매치업이 있고 안 내야 좋은 매치업이 있는데, 내야 좋은 매치업을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드루이드전 하실 때 3코에 칼같이 거품 무는 광전사 올라가면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거흑, 흔히들 말하는 이제 용암거인이라던가 산악거인을 사용하는 거흑전을 할 때는 거품 무는 광전사가 미리 올라가서 검은 폭탄 한 장하고 죽음의 고리 한 장을 미리 빼놓게 하는 어그로용으로 내놓으시고, 만약 그게 없으면 더 이득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식의 판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고통은 나를 부른다. 아니, 근데 근데 이건 지금은 이제 거품 무는 광전사 이왕 아낀 거 끝까지 아껴 주시는 게 약간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연습 또 끝나고 많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미션 때문에. 네네, 미션. 아니,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은 미션보다는 네. 승리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휴. 어떡하지? 지금 저희 제약기가 다 빠졌거든요. 네, 저 제약기가 다 빠져서. 그러니까 한턴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턴 싸움인 것 같고, 그 한턴에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불 끌 수 있는데, 아니 왜 고통을 주시죠? 아, 뭐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의 제압이 중요하다. 어그로는 그러니까 필드 위에 하수인들을 최대한 내주면서 상대방 하수인을 잘라주는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승부는 사실 그때 이미 결정이 났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 배웠죠. 아까 잘못한 게 결국에 네. 그 스노우볼이 굴러간 거네요. 스노우볼 수준이 아니라 산사태가 났죠. 거품을 거기서 냈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하나 안 낸 거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아, 그때 거품을 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방송국장은 살아남을 수 있냐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아, 그때 거품을 안 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수인을 반드시 아까도 제가 이 손놈 덱을 말하면서 설명한 건데, 손놈이라든지, 네.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이 거품 무는 광전사를 반드시 아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낼 때, 나갈 때 나가줘야 되는데. 과감하게. 예. 네. 근데 거기다 제가 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예, 네.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크게 실수하신 부분은 없어요. 근데 워낙 게임이 망해서 뭐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크게 망하신 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좀 보람이 있는 게 뭐냐면 연계가 되잖아, 그치? 네. 아, 이거... 연계되는 거야. 아, 이거는 인정합니다. 네, 이거는 연계가 되니까. 연계가 되면 내분 가져가는 거 크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서, 아, 이거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상대가 전사면은 마격을 쓸 수도 있어서 네. 마격을 쓸 수도 있어서 그닥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배운 걸 기억을 했다는 게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설마 박민 쓰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이거를 내고 어차피 뭐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악의 판단을 하셨고요. 최악이에요 이게? 네,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걸 하셨네요. 아, 이제 동전 고통이를 내서 이득 보는 매치업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성기사전의 고통의 왜 이렇게 됐지? 나이스. 이러면은 완전 터졌죠. 터졌죠. 네. 터졌죠. 이건 터졌죠. 세상에. 나이스. 이건 터진 거죠. 이건 볼 것도 없죠, 이거 저는. 네. 답 나왔죠. 예, 그걸로 예, 그 예. 근데 그 원래는 상대가 당연히 그 아니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아,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알죠? 알고 있었어요. 알죠. 어. 그 여러분들 그 성기사전에는 3코, 2코에 동전 던지고 고통의 수행세자가 나가면은 그 게임 거의 90% 이상 이겼어요. 네, 그 정도로 좋은 매치업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관계없는 그거랑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3코에 고통이가 올라가서 이득 보는 매치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금 진짜 너무 운이 좋았죠. 상대가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가 났으면 게임이 역으로 터질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기기 정말 힘든, 왜냐면 핸드에 들어오고 한 장도 없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방금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찍느냐 마느냐 판단을 하고 계시죠. 좋은 판단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살려둘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이 얘한테 이제 버프 주거나 그걸로 인해서 전격을 본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생각해야죠. 아니 얘가 생각하면은 진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면 홍수 기다리는 겁니까? 저도 생각한 거예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 해주셨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했던 판 중에서 제일 많이 는 것 같아요. 어쨌든 3드로 봤죠. 그 옛날 속어 중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통 3드로 필승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운이 좋게 잘 경기 운영해 가시면서 경기 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겼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네. 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판단 해주셨죠. 근데 사실 저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계 플레이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은 소용돌이 한 번에도 스쳐서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 목숨 같은 친구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정리하는 판단이 맞았다고 봐요. 오른쪽이 낫다? 네네. 뭐 어쨌든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자 이제 오코 이제 이거 한 대째 들어주고. 근데 방금은 이제 언제나 그 킬각이 나기 전에는 드로우가 옳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전리품하고 그 방제 내주시는 판단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걸 냈었으면 지금 턴에 무기로 소용돌이 효과를 아낄 수가 있었죠. 저걸 안 찍어도 되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저 안 찍을 건데요 이거? 네. 아우 그건 좋아요. 네. 찍어 낼 건데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리품 수집가를 내놓았으면 드로우를 저희가 한 장을 보면서 그 제왕타우리스탄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장이 이제 만약에 거품이거나 손놈이다 이러면 킬각이 다음 턴에도 잡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아쉽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좋은 플레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몇 코스트죠? 공짜에다가 더해갖고 사은품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은 그런 느낌이죠. 20 데미지 주면 되죠? 네. 손놈만 나와라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손놈만 나와줘! 근데 이게 이거 세상에. 안 돼. 아끼셔야 돼. 안 돼. 지금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네. 들어봐야지. 네. 이차례도 될까? 그리고 네. 맞추면 가보십니다. 그리고 2턴 끝나고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온 거라서 지금 좀 여러분들한테 이번 턴만 끝나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당근형이 굉장히 잘못하신 플레이가 전투 경로 각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이 아니면 전투 경로 각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버프를 주고 본체를 때리면서까지 저희가 전투 경로 각을 봤었으면 이게 분명히 다 모이거든요. 지금 카드 몇 장 남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14장 남았죠? 그럼 4장을 땡겨본다 그러면 무기도 새 걸로 바꿀 수 있고 뭐 손놈도 하나 더 나올 거고 거품이도 하나 더 나올 거고 100%로 거의 킬각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플레이를 안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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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네? 있구나. 네. 맞추면 가보십니다. 공격. 야, 너 자꾸 티나게 한숨 쉴래? 야, 티나게 한숨 쉬지 마. 전투 경로각을 한번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전투 경로각을 해야 되는데 전투 경로 손에 쥐고 있는다고 해서 키가 그게 진짜로 전투 경로각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또 4 데미지로 이게 4일로 살아버리면 위험한 게 이번 턴에 상대방이 역키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제왕 타우리스탄으로 한번 줄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핸드에 만약에 손놈 네, 아이고 네, 이제 말한 예 이제 손놈 나올 거거든요. 손놈 안 나. 아 이걸로도 킬이 나나 보네요. 아 세상에. 네. 어? 안 나는데? 아 네 이게 살아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어우 데미지가 이거 제 지금 얼추 계산해 보면은 7에 14에 9에 18
23 데미지? 소돌 하나만 나오면 끝나네요 거의.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구나. 채용도 아이고. 네 버프는 같이 들어가요 어쨌든. 근데 미션이 보면은 예. 한 턴에 20 데미지 이상 입히면서 승리잖아요. 네. 입으면서 패배는 안 됩니까? 입으면서 패배. 아니 상대방이 미션 달성한 걸로. 아 관점이 되게 다양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방제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하나 잘 안 본 게 잘못이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거든요. 사실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잘못한 게 예. 워낙 내가 패가 잘 잡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다 보니까 네. 내 패만 생각했어. 그렇죠. 상대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패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패 순환을 계속 돌리셔야 됩니다. 계속 돌리시고 그 어쨌든 30장을 10만화가 차기 전에 다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시고 돌리시는 게 편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 30장을 10턴 안에 다 보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많이 많이 들어봐 주시면 조금 타도 되거든요. 솔직히 카드 좀 타도 되니까 그 좀 욕심 그득그득하게 플레이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덱이다. 이 덱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이 변명을 좀 하자면 예, 예. 한 제가 지금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게 예. 이기면서 저 20 데미지 줘야 되니까 네. 하수를 자꾸 아끼게 되네 내가. 그렇죠. 그 이기 아끼는 판단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네. 내가 그냥 빨리빨리 해서 이기려고 좀 하면은 네. 그냥 뭐 아까도 그냥 될 때 워송이랑 속눈 나가서 네. 이렇게 할 텐데 예, 사실 그렇네요. 예, 이게 20 데미지 줘야 되니까 예. 뭔가 이게 더 해야 되고 이래서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 근데 어 알렉스 아 알렉스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근데 알렉스라가 없어 상대를 만났어요. 아 이거 제가 제일 설명드리고 싶었던 매치업인데 안 만나서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드디어 만났네요. 드디어 저희들의 먹잇감을 찾았고요. 내면의 분노 가져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아 이건 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리고 제일 좋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잔인한 감독관입니다. 잔인한 감독관 네 잔인한 이래라. 감독관이 진짜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체력 1에 돌진하는 애들 잡으면서 그렇죠. 나는 하수를 남기니까 그렇죠 네 아... 그게 베스트죠 그래서 이거는 안 가르쳐 들었는데 굉장히 잘해주신 플레이가 돌량 무조건 나가야 돼 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야 돌량은 무조건 나가야 돼 좀 많이 많이 맞아보신 것 같네요 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아 진짜 네, 아, 괜찮습니다 골반 좀 때려주고 아니, 안 잡으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안 잡은 이유요? 네네. 정리 상대가 정리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네. 신기하네요. 그럼 절대 안 잡거든요. 게임 끝날 때까지 냥꾼 안 잡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4 데미지 안 입어도 될 데미지를 입었죠. 네. 좀 신기하네요. 아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거품 무는 광전사는 무조건 내놓는 게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방막은 그 5턴 이하에서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그 돌량이 왜 무서운 덱이냐면은 그 고통을 학습시킵니다. 그러니까 맞고 맞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갖고는 아 방막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어차피 안 죽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주세요. 아껴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네 분을 안 쓰셨는데 네 분을 무조건 쓰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돌량은 사실 패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성 매치업이라서 이기셔야 돼요. 이거 이기면은 그 마지막 미션은 이긴 걸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알렉스 방미를 할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경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네. 맞아. 그래. 선생님 좀 이렇게 어? 상도 주고 그래야지. 맨날 벌만 주고. 이거 치면 어쩔 수 없죠.
이 채널 가져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시청자 분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세요. 아 왜냐면 저도 제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LCS 비정규직이에요. 아, 제가 아니,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저도 LCS 봐야 돼요. 아 저도 봐야 되는 입장이라. 루카 루가 job's done. 어, 방금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당군 형이 플레이를 하시면서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해주시거든요, 되게. 그러셔갖고 방금도 치지, 아니, 저 무기 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껴놓기만 하시는구나, 진짜 고수다. 진짜 이것만 아, 치지만 않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바로 쳐주셔갖고 되게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워요. 네. 뭘 배워? 네,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방금도 사실은 워석 나가서 그 어그로 분산시키고 방어도 쌓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좀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타우리 나가면 안 돼요. 타우리 줄여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죠, 하수인 중에. 네. 어? 왜 뺐네? 네. 별거 없나요? 네. 네, 없고요. 타산지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한자 성어의 어원이 다른 산에 있는 좋은 돌을 보고 배워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을 보고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 안 되는데. 네, 안 돼. 죽죠. 이러면 죽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냥꾼 딜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대가 냥꾼일 때 딜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예를 들면 8만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본 8만화예요. 그리고 카드 한 장당 딜이 플러스 1씩 된다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지금은 죽을 수 있는 각이에요. 지금 저희가 10까지 피를 올릴 수 있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죠. 네 지금 그거라도 해야죠. 네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무기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3 데미지예요. 거의 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전투 경로가 또 사실은 앞턴에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좀 아깝네요. 네. 아, 오, 살상이네. 살상이면 딱 10이네요. 그렇죠. 개풀 살상이면. 네, 딱 죽죠. 그러면 아이고. 아, 괜찮아요. 죽진 않습니다, 아직. 어? 이런 저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방제 나오면 이깁니다. 방제 나오면 이겨요. 아, 근데 쌀 거. 아이고 아니네. 네. 아, 그냥 끝나는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능력이구나. 예, 깨말못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미 죽었네요. 아, 즉. 아. 희망 고문했네. 빵야. 네, 죽고. 아, 이거 양보.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네. 내가 실수한 게 그거네. 네네. 방제를 자꾸 쓰려고 막 방어도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네. 하수인이 나가서 몸을 대줘야지. 몸을 대줘서 내 명치가 안 맞도록 그렇죠. 어떻게든 어그로를 분산시켰어야 솔직히 되는데. 솔직히 워송 같은 거 나가면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맞아주세요. 아 맞네. 네. 근데 그 실수를 했네요. 네 그렇네요. 그거 빼고는 뭐 다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플레이 해주셨고. 네. 그거 빼고 없는데? 그거 빼고 뭐가 있어? 네 말 할 때마다 이것만 안 했으면 되는 것만 한다고. 네. 아, 뭐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아, 네. 그거 빼고는. 네. 어 이번에 하면은 네네 이번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해줍니까? 좀 이기세요. 저 내 마지막 어그로 대결 상대로 이기게 네네네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마봐. 네네 이제 내가 배웠으니까 네.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이 손패 잡고 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아 진짜 방제까지 나왔어요. 이거 진짜로 이겨야 됩니다 정말. 어 진짜 좋다. 어, 방금 진짜 핸드가 방금은 그 전리품 수집가 나가는 판단이 맞았죠. 네. 방금 전리품 수집가 내는 게 훨씬 좋았죠. 네. 알겠습니다. 살짝 아쉽네요. 네. 무기 껴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아니. 방금은 워송
죄송합니다. 아니. 어! 어! 미샤 성공! 미샤 성공! 얘도 이상해! 이거 뭐야! 야, 나의 이런 과감함에! 나의 이런 과감함에! 아니, 이거 왜 나가? 나의 이런 과감함에 얘가 지린 거지.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심어놨어. 이거 심어놨고. 뭘 심어놔! 이거 아이, 심어놔. 아이, 누구야? 이거 시청자야, 이거. 뭘 심어놔! 내가 볼 때 심어놨고, 얼마 받았어요? 뭘 심어놔? 아니 제대로 했는데.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줄게. 얼마 받았어요 지금? 빨리 채팅창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자백합시다. 이거 저도 어쨌든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이거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건 저도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 이거 제가 할게요. 제가 입금 각인데 이거 내가 볼 때 좀 더 올려야 돼요. 아, 이거 심어놨어. 됐어, 됐어, 심어놨고 됐어. 제가 볼 때 아 저도 아 그러니까 저도 인정하겠다고. 네네. 아니라고 아니, 하자고. 뭐, 어째 아니 근데 어쨌든 저희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제가 싫습니다. 아 나 자존심이 있지.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아, 예, 저도 못 했습니다. 예. 급해 봐봐 그거 장이야.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좋았어. 네. 어 어쨌든 저것도 거흥만 아니면 어그로죠. 네. 거흥만 아니면 인정이죠? 네 거흥만 아니면 인정입니다. 거흥 이기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거흥이. 그럼 거흥이라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흥은 위에 걸로 퉁 칩시다. 전사로 3승으로 퉁을 치겠습니다. 거기면은 동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턴 넘기시는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어그로일 경우에 지금 저희가 도끼가 잡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이코에 어쨌든 할 게 있어서 네. 할 게 있다는 어떤 그 안도감. 그렇지. 이 잘못됐네. 도끼를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아직은 거기인지 흥화 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 확률이 높다고요? 네네. 거기 확률이 높아. 거기인데 올빼미 말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거기 올빼미 두 장 쓰는 경우도 있고 사실 손놈 상대로 해서 올빼미를 거기다. 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어? 고리? 네. 거기죠. 거기! 아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로 손놈 상대할 때 진짜 게임 쉽게 터뜨리는 법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 올라온 드로우 카드에 침묵 거시면 거의 이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엉이 무조건 찾아가거든요. 거그로 맞네. 전사 상대할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손놈 그 손놈이 그래서 아니, 아. 네 그리고 그 거그는 무조건 카드 모으셔야 돼요. 전투 경로 가기든 아니면은 하수인을 내셨든 뭐 내 하수인의 고통에 내분을 하든 어쨌든 내가 진짜 버티면서 카드 모아갖고 한 턴에 끝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인 최대한 많이 깔아주시면서 카드를 모아주세요. 아 내가? 네 카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빨리 하시죠. 하셔야지 제가 훈수를 두니까. 네 방금은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쓰는게 좋았죠. 네? 네. 뭘 쓰는게 좋았다고요? 지금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아 죽발 네. 죽발이 아니라? 죽발이 아니라 네. 왜냐면은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쓸 기회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찍어놔야 돼요. 데미지를 줘야 되고. 이건 좋네. 네, 이건 좋죠. 근데 아 좋다. 이거 집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졌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많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놈을 그러니까 풀어놔서 그럼 상대방이 지불이나 안부를 분명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를 깎게 한 다음에 다음 턴에 들어오는 카드에 옷송 달아갖고 막 미친 듯이 때리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격은 무조건 아껴야 되고요. 지금 패가 너무 안 붙어줬어요. 저희가 전격 각이라도 나왔어요. 근데 저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얘가 만약에 도발이 없으면 네네. 도발 있어도 네. 마격으로 하고 따따따 때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어쨌든 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붙을 거기 때문에 네. 기대해보자 이거죠. 아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뚫어야 돼요. 뭐 용 쌍용고 아르거스 뭐 어쩔 수 없어요. 뚫어야 됩니다. 마격도 한 장 있고 용거가 두 장 잡혀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손놈 상 얘 저 친구가 지금 드로우를 딱 두 번 바꿨는데 손놈 상대로 용거가 첫 패로 그걸 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 용거를 들고 가는 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봐야 한 장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키각 나오잖아요. 지금 키각 나올 수 있죠. 다음 턴에 아 이게 다 다음 턴에 예. 제왕타우리스까지 해서 잘하면 다음 턴에도 키각이 날 수도 있고요. 아, 그래? 네네. 지금 상황 되게 좋죠.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르쳐 드린 건데 거옥 상대로 할 땐 설계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할게. 뭐야 눈치 왜 봐 내가. 내가 왜 눈치 봐.
내 나의 눈치를 봐! 예, 이럴 땐 그냥 방어도 쌓고 마격 아끼세요. 왜냐면은 용거한테 아르거스가 걸린 다음에 마격을 쓰시는 거예요. 마격은 항상 순서가. 알았죠? 맞네. 네. 왜냐면은 다음 턴에 그럼 또 도발 두 개예요. 아 맞네. 도발 붙고 써야 되네. 네, 도발 붙고 쓰셔야 되고. 아 이런 답이 없잖아. 그치? 아니요 아니요. 저희 있지 있지. 답이 있지? 있어요. 네. 내가 왜 답이 없어? 답이 있지? 네. 있어 있어!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아직 몰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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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야 잘 만들으셔야 돼. 예 그렇죠. 줄여야 돼. 네 이거 때리지 말아야 돼. 이거 아까 진짜 그 뭐냐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다 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어? 각이 만들어지잖아요. 끝났네. 네, 끝났죠. 네. 내가 봐도 끝났네 이거는. 세상에 이걸? 그니까 거억 상대로 좀 망했다 싶으면 그냥 달리세요. 뭐 용거각을 잽니까. 거억이 그만큼 부엉이랑 고리랑 건폭이랑 다 있었잖아요. 그럼 설마 용거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가질 순 없거든요 첫 패. 그러니까 거기 초반에 그렇게 좋은 카드들 뭐 부엉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었으면 후반에 용거라든지 이런 거는 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힐본 나와도 제가 이거 이기는데요? 힐본 나와도 킬건 나오는데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죠. 계산 끝났어요. 아 예. 어? 좋다, 이러면 좋다. 마법 투표 안 써도 되네. 네네 좋네요. 킬각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 이겼네요. 세상에 이걸 이김? 이겼어? 이겼네. 사쿠라요? 와 진짜 됐네요. 아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게 오늘 그러면 어쨌든 퀘스트는 다 깬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양꾼도 어쨌든 잡으셨고 거억도 양꾼 아직 못 잡았는데? 그 아까 그냥 나갔잖아. 그 안돼 어쨌든 그 패기에 어쨌든 지려서 나간 거기 때문에 또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한 4시까지 아 이거 망하면 고민, 어떡하냐 고민이 많았구나. 이거 참 망 아 저 오늘 퇴근 안 해요 어차피 여러분. 퇴근각은 아니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싶어갖고 정말 막 준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손말의 커닝페이퍼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가리고 오늘 요약하면서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던 팁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용돌이가 화염과 환장이라는 거는 일단 필드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최소한 6데미지 정도를 평균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용돌이를 만약에 쓰셔야 된다면 내가 6데미지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카운팅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내분 소돌 같은 경우에는 손놈이랑 연계해서 14딜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계산 미리 해두시기 전에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14딜 드로이드처럼. 예, 그리고 전투 경로는 초반에는 두 장 드로우 그 다음에는 네 장 드로우 그리고 극후반엔 여섯 장 드로우 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다. 246. 네, 그래서 246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했고요. 만약 초반에 전투 경로를 준비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두 장을 보는 걸 좀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 두 장하고 후반에 네 장은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드로우를 많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초반 드로우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 네,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의 분노를 드로우 카드로 아까 보여주셨죠. 고통의 수행사제 사용하시는 플레이 주셨는데 그걸 드로우 카드처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이와 거품이는 3코에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올리는 판단을 하는 거. 아까 보여주셨죠 몸으로 왜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박민전선 사실은 이제 설계가 중요한 그 직업이고 그래서 난투하고 알레깍들 아까 잘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네 박민전선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3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드리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내가 진짜 전달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놈이나 이 박미를 해보면서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좀 안 맞는데 이건 좀 빼볼까 떠볼까 이러면서 사실은 자신만의 어떤 완성된 덱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자기 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계속해서 뭐 여러분과 하스톤 즐기시는 분들은 또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배우시고 저도 뭐 배울 게 있으니까 또 나는 다 알고 있는 사실도 어쨌든 재밌게 또 보시면은 그런 분들도 재밌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어쨌든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밌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손말도 그렇고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손말도 마음속으로 좀 아쉬운 부분 좀 있었고 시청자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이스 게임 팀 홈페이지 어쨌든 뭐 담백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네. 예,
최대한 수용을 해서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미션이 성공하진 않았잖아요. 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큰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어쨌든 이게 이 방송만 딱 하고 뭐 안 하고 하고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하스톤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제가 어쨌든 최대한 저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네. 개인 방송, 그러니까 연계되는 걸로 네. 개인 방송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당근의 하스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응원 또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는 비판 건전한 비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근의 핫스톤 제니스와 함께하는 당근의 핫스톤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아프리카나 다음 파트로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다음 주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LCS 방송 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 재밌는 LCS 방송 LOL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아, 저 다음 주에 흑마법사 편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박민정사로 좀 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흑마법사로는 전승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 많이 할 거니까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 아 재밌다 이런 것들 여기만 쓰지 마시고 게시판에 써주시고 또 사장님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저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저 그냥 해.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재밌는 건 가만히 있어도 재밌고 제가 재미없는 되게 건 많이 준비하거든요. 알아서 도와주세요. 아 너무 이런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말이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네가 좀 생각해보면 재밌는 건 그냥 가는 거고 재미없으면 네. 많은 거야. 너무 그런 거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어.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S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혹자는 말하죠. 전략과 힘을 지배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전쟁은 속임수다. 어둠 속에 숨어 적의 뒤를 쳐라.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